drop style, drag style. Drop style. 아, 어, 잘 먹는 거야. 팔 거야, 쌤. 바텀 그만해. 나 정말 흥분했다. 이거 증조하고 나면 발가락이 이렇게. 아, 완전 안 나와. 어찌 느낀데, 어찌 어찌 느낀데, 어찌 느낀데, 어찌 어찌 느낀데. 볶음 보였죠? 아! 오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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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이 돼서 나오네. 그리고 또 찌들이들 만나니까 펜션 노래긴 합니다. 그래! 아까 나 완전 무기력했거든. 너무 맛있다. 진짜 시원해 보여. 대박. 왜 그렇게 먹어봐. 맛있어. 난 다이어트 중이라서 조금만 먹으려고 해. 저녁에 또 섹소겠지. 아니 내일. 안 입었는데 나 줬어? 여기 있는 거 이거 아니에요? 치밀하네. 언니 먼저 가시라고. 그래. 저기요. 뭐가 낸 거야? 목소리를? 옷감 올려서 해봐. 먹으려네요. 여기 더 어울린다, 야. 다시 찾은 대인동. 자, 한잔할까요? 반갑습니다. 웰컴스 강주. 바로다. 맞는 말이긴 해. 그래. 사람들도 아, 치는 소리 다 연기하잖아. 그래. 오빠. 뭐야. 클럽이야? 저럴 땐 남자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똘똘이였거든. 평수가 안 따르는 거야. 너 지구의 허파가 어디야? 아마존이잖아. 아마존 숨결기지. 이 형이 지금 빡쳐가지고 구멍 닿는 순간 지구에 공기가 나서. 뭐래? 아마존의 숨결 비지. 지구의 허파 김똘들 비지. 아니야, 나 최근에 했을 때 뭐 잘려나갈 것 같다는 얘기.
잘 빨려들어요. 잘려나갈 것 같다. 너무 꽉 닫혀가지고. 거의 우레탄 기지지. 안녕하세요. 크림 사장님이십니다. 유니폼을 안 입고 왔는데. 아쉽다. 피해 반응에서 깜깜이요. 그러니까. 지금 신고한 얘기라고. 성형 얘기하고 있어. 성형 얘기? 혹시 뭐예요? 저 강우리요. 침대에서 체력을 먹고 둔다 야. 한 방에 둔다 해도 되고. 진짜 제일 신기한 정도. 돌려받기가 된다는 소리 같아요. 그럼 그럼. 와, 너무 신기해 방금. 소감 좋은 날 바꿔서 하기도 하고. 가위바위보 가지고 오늘은 내가 갔던 맞았어요. 돌려받기는 카드 깎이라 하잖아. 리블링 서비스. 적당이라 하잖아. 리블링 서비스. 리블링 서비스. 리블링 적당해놀까. 돌려받기 한도 안 나올 뿐. 운동이야 하긴 하지. 근데 살이 많이 쪘어. 오늘 인바디 샌드 170. 어머 진짜. 되게 멋있네요. 177. 6살 때 꽃이 보이지. 내가 내가. 오늘. 그게 안 보이면 똥으로 넘어가요. 아 그래? 원래 똥들은 오줌살 때 있잖아. 자기 거 배 안 보여. 찾아야 돼. 어디냐면서 씻을 때는 똥들은 어딜 먼저 닦냐. 젖을 들고 오는 거. 지금 이런 얘기 하려고 오라는 거야? 아니 근데 그게 소개하기가 참 애매하다. 내가 내 자신을 보고 건장근이에요 약간 이런 식으로 뒤에다 붙이는 게 좀 웃기잖아. 내가 막 엄청 근육도 아닌데. 한번 맞춰봤대요. 건장근이야. 건장근이야? 약간 자기가 그렇게 말하는 게 좀 웃기잖아. 그거 어때요? 자기 입으로 손이라고 하는 건 되게 웃잖아. 양심을 짱구 못 말려고. 지훈이 막 고문이 이러거든. 89 아니 88 이렇게 몸무게 88 정도로 힌든 그렇게 생각해. 이런 얘기 하려고 오라는 거야? 나 대만에 친구 하나 있거든. 대만 친구 하나. 내가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치킨을 먹는데 너무 맛있다는 거야. 이거 맛있다는 표현 어떻게 하냐고 그러는 거야. 내가 알려줬어. 18 존나 맛있다. 이걸 내가 알려줬어. 18 존나 맛있어. 막 이래. 술집 다 시키려고 이제 배를 눌렀어. 그랬더니 이모가 와가지고 이제 뭐 줄까? 이렇게 18 존나 맛있어. 그런 거 어디서 배웠냐고. 그런 거 알려주지 말라고 나한테. 나는 저 공간에서 정말 잘 사는 애가 나한테 꽂힌 거야. 그러니까 나 한국에 이제 피부컬이 전날에 만나지. 한 번만 더 만나지. 400백이잖아. 400백인데 이거 얘 쇠사슬로 돼갖고 여자들이 메고 다니는 거 있잖아. 아, 이렇게 돌리면서 보는 거야. 그거 하는 거야. 일단은 이렇게 팔짱 끼고 안에다가 안 끼고 겉에다가 만나면 가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내려놓으면 그 체액이 차로 떨어진다. 그게 맛있지. 바탕 하나 오일들 탑탑탑. 나밖에 없어. 나 홍일정이야. 난 이거 나 핑크 색깔. 어머 나는 저거 달마시안 얘기했으니까 난 이거. 오 나 이게 딱이겠다. 야 이게 딱이겠다. 너 할로윈 때 여기 들렸다 가면 되겠다. 굳이 멀리까지 알리익스프레스 시킬 필요 있어. 일동 경례 경례 난 몰라. 주님 오늘도 거룩한 도둑이 되는 걸 허락해 주셔서. 룰루팡? 룰루팡? 수여. 룰루? 예? 아 그 수녀님이랑 내비랑 지금 하는 거 알지? 그 수녀가 정의로운 도둑이 돼. 도둑질하라고 사주하잖아. 운동도 해? 네 운동도 해. 오기 전에 2시간. 그럼 만져 볼게요. 요새 시작했어 요새. 내가 만져 볼래? 영광의 도움을 줄 때 만져봐. 기회 줄 때 만져봐. 저렇게 만들어야지. 진짜 저렇게. 아니, 나바 코리아 같아요. 여자애들 꼬리시겠다. 끝까지 쌓였잖아. 끝까지 쌓였잖아. 전라도네. 인자라고 하는 거 인자라고 했어? 응. 못 느꼈어. 나도 못 느꼈어. 서울 사람들은 근데 그런 거 한 단어에 다 아, 그게 다 알아. 내가 사투리 진짜 많이 썼고 더 많이 썼어. 형 사투리 쓰네. 처음에는 못 찾겠는데 친구가 나한테 야 막
야 이제 어디 갈 거야? 내가 막 그랬나 봐. 야 너 사투리 쓰지 마라. 그거 있냐? 그... 있냐? 있냐로 많이 시작하지 마. 있잖아 있냐. 이 말이야. 너 그게? 있냐? 서울 애들 뭐라 하지 알아? 예. 일단 무조건 예. 어제 내가 수서역에서 이제 SRT를 타고 광주를 내려와야 돼. 아침에 내가 출발을 했단 말이야. 애기들이 막 이제 등교를 하고 있을 때였어. 초등학생 애기들이. 아. 근데 애기가 막 앞에서 얼쩡얼쩡대고 안 비키는 거야. 그 좁은 길이었거든. 그러다 얘한테 뭔가 저기요 할 수도 없고, 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지 뭔가 얘한테 좀 정중하게 비켜라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하다가 예. 예, 좀 비켜봐. 이렇게 한 거야. 근데 그게 너무 내가 생각을 해도 너무 기스러운 거야. 기갈 부리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형제가 어디 갔지? 너 태천이랑 세영이 다 먹었어. 어, 너 진짜 녹여 먹었어. 너 무슨 체형을 봤을 거야? 짜잔. 되게 매력 있다. 아, 어, 잘 먹는 거야. 팝파이 거야, 쌤? 바텀 그만해. 덤비야 바람. 바텀 금지. 예스 예스. 센조이 금지. 이제부터 바텀 그만하고 탑만 하는 거 알았지? 약속했어. 반갑습니다. 어, 이 언니 누구야? 아 내일 쓸 거예요. 내일 공연도 와이프. 아 내일 공연한다 그랬지? 어머 언니 머릿결 너무 좋다. 언니 샴푸 봤어? 담배 피셨네. 어 덕분에 네 유튜브 뭐 찾아보시는 분들 많아요. 남성분들 많이 오시나요? 여성분들 많이 오시나요? 남성. 이런 거 보고 딱 요즘에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선한 영향력. 아, 선한 영향력. 그, 나쁘게 말하면 커밍 안 하고 있어. 더 짧아도 예쁠 것 같아. 디자이너님 마음대로 하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모아놀이니까. 맞아요. 올 것이 왔어. 손님 없어서 다행이다. 들어서도 지금 길이는 완전 그냥 좀 노멀한 길이거든? 노멀하다고요? 어, 그냥 노멀한 거 싫어. 나도 노멀하고 싶어. 특별해지고 싶어. 그럼 너 완전 너무 동안이긴 하다 진짜. 진짜 너무 동안이야. 어떡해. 나이를 안 먹을 거다. 좀만 짧게 걸게. 네. 내 나이 찾아가야 돼. 약간 좀 소년미가 있었다고 하면 지금 완전 직업군인 스타. PX로 했죠 뭐요? 이 사이즈로 내려가지고 드라이를 해주면은 이건 드롭 사이즈 됩니다. 오 드랍 드랍 드랙 드랙 드랍 스타일 드랙 스타일 드랍 스타일 약간 그런 느낌이야. 흉노족.
옛 여자들의 향연. 어, 이거 그거 아니야? 아이키 아니야? 아이키? 경건하게 마음 잡자. 자매님 여기 하나 받으셔서. 오늘도 동성애를 저지른 저희를 용서하소서. 회개합시다. 회개하자. 오늘도 동성애 업소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성자와 성자와 이름으로 아멘. 산재와 함께.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우리 화음 맞출까요? 할렐루야. 금성식당으로 가죠 이제. 구멍 안 뚫린 거 확인해 보고 싸다가 비쌌어. 봤다고 근데 살결 자체가 없어. 깜짝 놀랐어. 잡았는데. 만지게 주나? 아 쉬고 쉬고 돌아간다. 아 15만 원 받았대.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게요.